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주상복합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에 있고요. 여기는 3개동에 아파트가 498세대, 오피스텔이 661실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7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449%고요. 권폐율은 32%입니다. 여기에 평형은 36평형, 46평형, 69평형, 78평형, 101평형, 106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5년도 6월 예정입니다. 건설은 그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도 5월 매도 호가를 알아보면은 전용 84제곱미터 36평형이죠. 지금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9억 9,700에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서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주상복합은 지금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것이고요. 여기가 송도 아메리칸 타운, 타운 부지인데 1차는 이제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에서 건립을 해서 지금 다 입주가 끝나서 지금 여기는 입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는 곳이 지금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주상복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바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 타운역 바로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뿐이 아니고 이 주변에 이제 그 학교는 이쪽에 이제 송원 초등학교가 있고요, 방문 중학교가 있고요, 방문 여자 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이렇게 있고요. 이곳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건립 공사 중에 있고요. 또 반대편에도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보면 여기에 신송 초등학교가 있고요, 신송 중학교가 있고요, 신송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녹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부 공원입니다. 이 녹색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다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죠. 녹색 부분은 전부 이제 공원으로 돼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이쪽도 이제 송도로 말하면 이제 709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709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709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쪽에 이제 현대 아울렛이 있고요,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라고 해서 여기에도 이제 그 쇼핑몰 또 뭐 식당, 그 다음에 즐길 그런 놀이시설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쇼핑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통도 인천 지하철 1호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지금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주상복합 건립 공사를 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걷고 있는 것은 캠퍼스 타운역 지상에 있는 공원 쪽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그러니까 도로에서 건너편이죠. 도로 건너편에서 지금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캠퍼스타운 역이 있고요.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산책하면서 지금 건너편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에는 이런 공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공원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서 이제 이 대로변, 지금 대로가 왕복 8차선인가요? 8차선, 10차선, 뭐 그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이 건너편에 이제 그 공사 중인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주상 복합이 있죠. 그래서 우측에는 그 기존에 이제 그 제일 먼저 입주했던 209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도 성지 니벨루스가 있고요. 송도 해모로가 있고요.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가 바로 캠퍼스타운역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인접해 있는 곳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 건너편이 이제 지금 제가 가서 볼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주상 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그 나무들도 파릇파릇하게 다 이제 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지금 공사하는 아파트를 보면서 반대편으로 다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봐도 아파트가 굉장히 위험있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층수가 대충 보면 한 20층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층이 7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한 50층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포스코 타워가 가장 높은데 그 다음으로 이곳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제가 반대편으로 와서 여기는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송도 아메리칸다운 더샵 주상복합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고요. 여기는 세계동의 아파트가 498세대고요. 오피스텔이 한계동에 661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것이 원형으로 지금 약간 원형에 가까운 요것이 지금 아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옆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캠퍼스타운 여기는 롯데 캠퍼스타운이고요. 이 맞은편에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 곳이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주상복합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직진해서 계속 가면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고요. 저 멀리 이제 건물 보이는 곳이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입니다. 그 길,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우측에 이제, 우측에 지금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70층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449%, 건폐율은 32%로 올라가고, 평형은 36평형, 46평형, 69평형, 78평형, 101평형, 106평형으로 굉장히 평수도 좀 대형 평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설은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입주는 2025년도 6월달 입주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도 호가를 보니까 2023년도 5월달이죠. 전용 84제곱미터 36평형 매도 호가가 9억 9,700에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은 그런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뭐 조망이 굉장히 좋겠죠. 층수가
7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조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굉장히 그 높은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오피스텔 같고요. 오피스텔 같고 우측에 있는 약간 원형에 가깝게 올라가는 그 곳이 이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1단계 공사를 했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와 아메리칸 더샵, 송도 더샵, 주상복합 서로 이제 같은 사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눠서 이제 하는 것 뿐이고 지금 같은 사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 타운역 바로 옆에 시공 중인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멋지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